기다리셨죠? 드디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짠!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12가지 전발색 비교해드리려고 해요.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제 발색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씩 다 입술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고 진짜 한 끗 차이, 한 방울 차이거든요. 그냥 바르는 느낌, 그리고 아 이런 컬러이구나. 참고로 이 발색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제가 뭐 포토샵을 하거나 약간 필터 처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백화점 조명이나 제 집에 있는 조명이나 아니면 자연광이나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다 발색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참고용으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와일드 수맥 컬러 보여드릴게요. 약간 베리 레드 컬러예요. 쿨톤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레드인데 조금 핑키하고 화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우더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은 저희 기존의 파우더키스들 중에서 가장 지속력이 좋아요. 그리고 발색력도 정말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파우더키스의 좀 발색력이라든지 지속력이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루비뉴 컬러 보여드릴게요. 루비뉴 완전 레드입니다. 와 진짜 완전 레드. 진짜 웜쿨 상관없이 진짜 이 선명한 레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루비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블러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입술보다 좀 넘치게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색깔 많이 보시라고 많이 많이 듬뿍 바르고 있는 거고요. 사실 평소에는 좀 연하게 바르는 편이고 브러쉬로 바르면 정말 좋은데 이게 블러링이 또 잘 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쓱쓱 하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이거 하나면 이런 립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루비뉴. 네, 디보티드 투 데인저 컬러 보여드릴게요. 약간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디보티드 투 데인저. 바르고 나니까 이게 레드 오렌지이긴 한데 잠옷기가 좀 더 많네요. 그래서 약간 핑키한 한 방울 살짝. 키함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자몽빛이라서 웜톤이 당연히 레드 오렌지 바르면 예쁘지만 노래 보이는 레드 오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컬러는 그런 컬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랄 오렌지 핫 파프리카 컬러입니다. 약간 형광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바르면 진짜 예쁜 컬러예요. 보시면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생기 발랄 그런 느낌 핫 파프리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여리여리한 복숭아 복숭아 같은 느낌 컬러 가지고 왔어요. 쉬어 아웃 트레지 약간 요런 컬러입니다. 약간 차분한 코랄 이런 느낌. 형광빛이 빠졌죠? 약간 복숭아빛 컬러.
약간 복숭아빛? 약간 차분한 느낌? 코랄 같으면서도 핑크도 한 방울 들어간 거 같고 톤이 너무 붕뜬 느낌이 아니라 좀 차분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슈어 트레지는 저희 립스틱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하려고 제가 립스틱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슈어 트레지. 그러니까 벨벳 블러 슬림 스틱이 더 발색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투명하고 연한 느낌 좋아하시면 립스틱으로. 드디어 머리도버예요. 진짜 머리도버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먼저 발색 보여드리면 베이스 립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 하나만 발라도 안 아파 보이는 고급스러운 누드 컬러라고 할까나? 머리도버 컬러. 짠. 티어 트레지에서 코랄빛이 좀 빠진 게 머리도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수분 캡슐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덧발라도 약간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 없고 되게 촉촉해요. 이제 파우더 키스가 속촉 겉보호의 진짜 대명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발색이 좋은데 뭔가 수분감이 느껴져. 그런 신기한 그런 질감입니다. 우선은 머리도버 발라봤는데 사실 머리도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컬러잖아요. 립스틱으로도 리퀴드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세 개를 발색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머리도버 스틱 그리고 리퀴드 립스틱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틱이 가장 높고 점점 투명한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 약간 실키한 느낌, 그리고 벨벳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이름이 같지만 텍스처가 또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고 바르는 발색, 그리고 피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리퀴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리퀴드가 조금 양 조절 그라데이션 보여드릴게요. 립스틱. 립스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진저렐라라는 컬러예요. 진짜 이 라인 중에서 웜톤 픽 컬러입니다. 이렇게요. 짠! 약간 진짜 진저 컬러. 진저렐라. 톤 다운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저렐라. 약간 누렁누렁한 느낌? 톤 다운된? 그렇다고 너무 칙칙하지 않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제 진저렐라랑 같은 라인의 급인 것 같아요. 이 쏘리나 쏘리. 더 진해요. 진저렐라보다 색감이 있는 색감이 좀 있습니다. 또 웜톤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의 그 진저렐라보다 색감이 좀더 있어요. 약간 감 색깔이라 해야 되나? 추석이 떠오르는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쏘리나 쏘리도 다른 버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쏘리나 쏘리 리퀴드도 가지고 왔습니다. 리퀴드 버전입니다. 리퀴드가 색깔이 조금 더 맑아 보이네요. 저는 12가지 컬러 중에서 이 컬러가 가장 눈에 사실 띄었거든요. 바로 스윗 시나몬이라는 컬러예요. 약간 말린 장미빛이면서도 진짜 시나몬 느낌?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다고 누렇거나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오묘한 그런 컬러입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다가오는 가을에 무드에 딱 맞는 컬러인 것 같아요. 스윗이 나뭇잎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말린 장미, 로즈 색깔 같은 느낌? 바로 브릭스루 컬러입니다. 브릭스루 컬러. 스윗이 나뭇잎보다 조금 더 붉은 것 같아. 비교해드릴게요. 그쵸? 여기 조금 더 브라운 빛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가. 브릭스루였습니다.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릭스루 컬러. 여기다가. 사실 파우더키스 립스틱이 조금 더 약간 투명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더 연한 느낌? 말린 장미의 레드빛이 좀 느껴지는 스테이 큐리어스 컬러입니다. 스테이 큐리어스. 나는 쿨톤인데 말린 장미 하면 너무 다 칙칙해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 큐리어스로 발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스테이 큐리어스 컬러. 스테이 큐리어스도 립스틱으로 스테이 큐리어스 립스틱 보여드릴게요. 스테이 큐리어스 점점 삐뚤빼뚤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팔이 좀 모자라요. 큰일 났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지우고 오겠습니다. 오버 더 토프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이런 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쟁여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컬러가. 이게 사실 기존에 다른 오버 더 토프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 벨벳 슬림 스틱만의 이 독보적인 컬러가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나 봐요. 기존의 오버 더 토프보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보시면 지금 다 약간 이런 코랄, 오렌지, 뭐 핑크, 누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다 지겹다! 나 진짜 다른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버 더 토프 도전하시면 됩니다. 진짜 다른 모드 연출하기가 되게 좋아요. 변신할 수 있어요. 고급스러움으로. 그래서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컬러 보자마자, 와, 진짜 잘 뽑았다. 이 예쁜 컬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컬러 중에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요즘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버 더 토프 어딨냐고. 근데 진짜로 이게 제가 이제 발랐잖아요. 이런 컬러들은 약간 나뭇빛? 아, 나뭇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나무나무한 느낌? 이런 잿빛 나는 그런 그레이시함이 좀 들어간 그런 누드 톤이잖아요. 누드 베이지 느낌? 근데 광이 나거나 그러면 진짜 올드보가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 벨벳 텍스처에서만 나오는 진짜 고급스러움이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리퀴드로도 오버 더 토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퀴드도 유독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찾으셨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컬러들은 다 컬러명이 같아도 비슷비슷한 그런 텍스처의 느낌만 살짝 다를 뿐이었었는데, 이두 가지는 조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보시면, 요렇게 오버 더 토프 컬러거든요? 빠지는 컬러 보세요. 그라데이션 한 느낌이 얘가 핑키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더 브라운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둘다 이쁘긴 하지만 얘가 독보적으로 진짜 예쁘게 빠졌어, 컬러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12가지랑 기존의 파우더 키스랑 컬러명이 같은 거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제가 12가지를 발라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12번이나 지우고 바르고 했지만 입술 상태가 아직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네, 너무 괜찮죠? 이게 입술 각질이라든 잔주름 좀 있으신 분들 너무 건조하면 쩍쩍 갈라져서 안 예쁘게 발리니까 자꾸 촉촉한 방법만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촉촉한 건 어때요? 발색이 잘 안 되고 묻어나고 뭔가 약간 내 입술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요. 입술 톤이 좀 어두우셔가지고 발색이 잘 안 됐다, 립 발색이 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건조함 없이 사용하시기 정말 좋으니까요. 파우더 키스 러브러브 하셨던 분들은 꼭 이 영상 말고도 매장에 가셔서 직접 테스팅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상황이 이런 조명 카메라 이런 거에 맞아도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맞아도 다르잖아요. 오늘은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이랑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